시작할게요. 아이고, 이제 금강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출발합니다. 9월 중순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금강 하구뚝까지 한 150에서 170km 정도 되는 구간을 자 시작입니다. 이제 금강 하구뚝까지 놀면서 쉬면서 달려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호박꽃, 쑥부쟁이, 금계곡, 기생초 이런 꽃들이 가을 벌판에 만발해 있습니다. 풀향기, 솔향기 뭐 이런 것들이 코를 그냥 자극하네요. 이 데크길을 나오자마자 금강이 펼쳐집니다. 비단같이 흐른다 해서 아름답게 흐른다고 해서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오르막길은 무리하게 다리 근육을 쓰지 않고 천천히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 여울 저기 그 이 강의 그 이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지는 곳이고 얕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여울이 많아야 강 속으로 물 속으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 건강한 물을, 건강한 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멋지다. 금강의 흐름이 물결이 확 느껴지네요. 소모수도 아주 예쁘게 피어있네요. 가을의 전령이죠. 요거는 산딸나무. 산딸나무 열매가 빨갛게 딸기처럼 익었습니다. 이 동해안처럼 급하진 않는데 아주 야트막한 오르막내리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강에 엄청난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습지를 가로지르며 이렇게 달리니까 바람도 그냥 시원하고 습지에서 풍겨 나오는 풀 냄새, 나무 냄새 향기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면 세종 갑니까? 세종 갑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시자마자요. 언덕 딱 올라가면 뚝방이 속이 뚝방 이렇게 보여요. 바로 그냥 우측으로 틀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금강 보행교입니다. 이응다리라고도 합니다. 금강을 이응 형태로 동그란 원 형태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1층은 자전거 이런 전용도로 보고 2층은 그 보행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세종에서 좌출하고 있는 저는 아침에는 자전거도로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위쪽에 2층에 있는 보행교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면 한 1.6km 정도 되거든요.
한누리대교를 건너서 바로 그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금강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구 쪽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종부가 있는 곳인데요.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여긴 그 4대강 사업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세종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 그 2018년부터 그 수문이 그 활짝 열려 있는데요. 수문이 닫혔을 때에는 이곳을 이제 자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시궁창 펄이 쌓여서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문을 열고 나서 이곳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 고유종인 흰수마자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수장됐던 모래톱이 다시 생성되고 있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세종부 수문은 열려있지만 고정부가 금강의 절반 가까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환경단체들은 빨리 세종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이는 붉은 아치형 다리가 불티교입니다. 그 바로 뒤쪽에 청벽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절벽이 있고요. 그쪽으로 좀만 더 가면은 공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절벽이 있는데요. 푸른색을 띱니다. 지금 그 이 나무로 가려져서 잘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푸른색을 띠는 저곳을 청벽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그 대문장가였던 서거정이 중국에 적벽이 있다면 조선에는 청벽이 있다라고 예찬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 이 석장리 박물관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집터, 토기 뭐 이런 것들이 그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요.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그 이 인류 문명의 그 발상지죠. 금강도 그랬다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그 사람 머리털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움막집을 짓고 화덕을 피웠던 흔적, 뗀석기 등이 발견된 곳입니다. 여기가 구석기 시대 움막집이었나 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좁아. 나태주 그 시인이 석장리 박물관에 와서 쓴 시가 이렇게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그냥 한번 와보면 안다. 누구든 와보면 안다. 왜 이곳이 인간의 오랜 낙토였는지. 그냥 한번 와보면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바라보기만 해도 턱, 마음이 놓이는 풍경.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고개가 주걱거려지는 느낌. 1000년, 2000년의 일도 아니다. 10000년, 20000년도 아니다. 적어도 50000년, 나아가 20만, 50만년 전의 일이다. 인간이 조상들 이곳에 모여 사냥하고 집 짓고 짝을 지어 아기 낳고 마을을 이루어 살던 턱.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된다. 글로만 알아서도 안 된다. 그냥 한번 와보면 안다. 스치는 바람도 우는 새들도 강물도 둘러면 나무나 산들도. 그렇구나, 그건 그렇구나. 동의해 줄 것이다. 그냥 한번 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왜 공주가 오랜 인간의 낙토였고 역사 이전 선사 때부터 인간이 꿈꾸던 아름다운 땅이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빗방울이 가랑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랑비 맞으면서 달리니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공주 공산성 앞쪽입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그 강변 옆으로 쫙 나 있는데요. 흘러가는 물이 보이시죠? 아주 그 이 힘차게 금강이 흐르고 있네요. 저쪽에 공산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 금강철교. 원래 공주가 장기면을 연결하는 그 다리였는데요. 32년도에 충청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금강철교 건설이 확정됐답니다. 공주 금강철교는 대부분 철도교였던 당대 철교와는 달리 그 이 도로교인 점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그 공산성입니다. 백제의 그 이 수도였던 성이죠. 북쪽으로는 그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잠깐 올라가서 한번 좀 금강, 유장하게 흐르는 금강을 한번 좀 바라보고. 백제가 그 서울 한성에서 옹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 옹진 도성 안에 있었던 이게 왕성입니다. 북쪽으로는 그 이 금강이 흐르는 해발 그 한 110m 공산의 그 이 능선과 계곡을 따라 쌓은 천연의 요새라고 합니다. 성벽 전체 길이는 2,66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백제 시대에는 이 흙으로 이 토성을 쌓았는데 임진왜란 직후에 돌로 이렇게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저기 라이딩 할 때 저 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제일 먼저 돌출되어 있는 이런 정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여기입니다. 공산정. 올라가면은 아마도 금강이 흘러가는 금강의 모습이 더 훤히 내비치지 않을까. 이야, 진짜 멋있네요. 아이고, 이 가을 바람이, 초가을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뼛속까지 그냥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공산정 바로 앞에, 요 앞에 그 이 금강 저기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배다리 그 사연 이야기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그 발전하면서 금강을 건너는 사람들과 물자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던 나룻배로는 도저히 이들을 다 실어나를 수 없는 없어서 이제 나무로 된 다리를 놓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홍수 때문에 자꾸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나룻배 20, 30척을 잇고 널반지를 깔아서 폭 3m, 길이 150m로 이렇게 배다리를 놓고 건넜다고 합니다. 이곳이 공주 문영왕릉 입구네요. 삼국시대 그 백제 제25대 문영왕과 그 왕비의 능입니다. 예전에 그 이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묘실 안이 그 연꽃무늬로 장식된
작은 벽돌이 터널형으로 쌓여있는 벽돌 무덤입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모두 한 4,600점에 달한다는데요. 이게 아마도 그 모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진짜 무덤을 들어갔었는데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무늬가 왜 있었냐를 알려면 이 벽돌의 무늬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고기 있었다는 사실이. 무늬가 뭔 것 같아요? 무엇이요? 연꽃입니다. 연꽃은 불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꽃은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연꽃을 여기다 이렇게 우리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두 왕과 왕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연꽃을 많이 씁니다. 불교, 특히나 불교에서는. 아, 그 문영왕의 가장 큰 업적, 왜 이렇게 그 중요한 거죠? 이 유적이? 그 유일하게,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유인이 알려져 있는 무덤입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대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여기는 도굴이 안 된 상태로 그 발견됐던 건가요? 네. 아. 사실 더 극적이었던 거는 일제시대 때 가루배였나요? 일본인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무녀왕릉 바로 앞에 있는 육허분 무덤을 도굴을 했어요. 그 무덤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이 무령왕릉 극적으로 도굴이 안 됐던 거는 육호분 무덤을 이제 옆에서 둘러앉는 그런 그 거점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았고 극적으로 피하면서 1972년이죠 올해가 50주년이니까 72년인가요 그때 이제 1500년 만에 극적으로 발견했어요. 무령왕의 그 이 위대한 업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흔히 말해서 백제를 다시 불러 부흥시켰다. 아, 웅진에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온 건가요? 원래 백제의 수도는 한양 한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구려 쫓겨서 내려왔고요. 여기로.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쫓겨왔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그거를 안정시키고 나가서 고구려를 또 치고 올라가면서 이 고구려와 가서 또 싸우기도 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국력을 다진 분이 무령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 그 실제로 중국에다가 내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다시 이 백제를 세웠다라고 외교 문서를 보내요. 아,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에도 나와있지만 백제의 중기를 불러일으킨 것이 무령왕이라고 하고 그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이제 업적을 이어받아서 백제를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수도를 부여로 옮긴 거죠. 그 발판을 만든 임금이 무령왕이다. 아,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쑥부쟁이가 만발했습니다. 능수버들이 이렇게 쫙 줄지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금강 라이딩 첫날 저녁인데요. 오늘은 여기 한옥마을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한옥마을 행랑채 머슴들이 자는 아주 그 자그마한 방인데요.